요런 방식입니다. 첨점팀입니다. 페스토라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세요? 좋은 공구, 좋지만 비싼 공구, 그린에 딱 고이 모셔둬야 하는 공구. 쓰고 싶지만 많은 분들이 쓰시지 못하던 게 이 페스토라는 공구였죠. 사실 그럴 것도 그런 게 제 생각도 같거든요. 제 영상에서 항상 말씀드리는 부분이 있잖아요. 매우 좋은 제품이다. 하지만 단점을 꼽으라면 비싼 금액이다. 오늘은 이 이미지를 깨부수는 이벤트는 아니고요. 페스토라에서 이갈고 준비한 프로모션 한 가지를 알려드릴까 하는데요. 레전드 세븐이라는 이름으로 한국에서만 진행되는 이벤트라고 합니다. 레전드 세븐의 뜻은 간단합니다. 전설적인 7개의 공구. 페스토라에서 잘 나가던 7가지의 공구를 할인 판매. 최대 30% 저렴한 금액이면은 이제 비빌만 합니다. 웬만한 공구들의 금액과 비슷해지는 거예요. 일단 박수. 단점이 없어졌어요. 그러면 그 7개의 공구가 무엇이냐? 첫 번째로 TSC55K. 말 끝났죠? 페스토라를 처음으로 구매를 하시는 분들이 가장 가지고 싶어하는 공구 탑 충전 불런 지소죠. 두 번째로 TPC18-4 충전 해머 드릴이죠. 제가 개인적으로 쓰고 있는 공구인데 정밀성은 끝판왕 오브 끝판왕입니다. 세 번째 TID18 임팩트 드라이버죠. 임팩트 드라이버 장시간 사용하게 되면 손목이 굉장히 시리잖아요. 이 제품은 정말 써보신 분들만 이해하는 그런 타격감을 가지고 있는 굉장히 좋은 제품입니다. 네 번째 BHC18 로터리 해머 드릴이죠. 저는 개인적으로 써보진 못했지만 써보신 분들의 얘기를 들으면 드릴에서 진동이 끝난대. 내 손목으로 안 온대요. 드릴에서 충격을 다 상쇄하고 손목에는 잔진동만 들어온답니다. 그만큼 진동에 관련돼서 성능에 관련돼서 굉장히 좋은 제품이라고 해요. 다섯 번째 OSC18 멀티커터인데요. 멀티커터 장시간 사용하면은 손 이렇게 되거든요. 진동이 굉장히 강한 제품이기 때문에. 하지만 이 제품은 이럴 일이 없어요. 굉장한 저진동을 자랑하는 제품이거든요. 여섯 번째로 PSBC420, PSC420. 여섯 번째로 PSBC420, PSC420. 두 종류의 직소인데요. 그립의 차이입니다. 직소 써보신 분들 페스툴 직소 얼마나 정밀한지 알고 계실 거예요. 저도 개인적으로 매우 잘 쓰고 있는 그런 직소기도 하고요. 마지막으로 T18과 C18 다 준비했다 이거죠. 기본적으로 갖춰야 되는 공구들은 모조리 할인해서 팔겠다. 최대 30% 가까운 할인이니까 이 기회는 놓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소진시까지 적용되는 이벤트인데 구매를 하시는 제품 한 개 당 4A 배터리를 추가로 증정을 한다고 해요. 그러면 원래 금액에 10만 원이 더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다른 제품들과의 금액 차이는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뭐를 쓰시겠습니까? 저희 철물점TV에서 단독으로 네이버 라이브 쇼핑을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진행되는 이벤트니 바로 내일이거든요. 아래쪽에 고정 댓글과 설명란에 라이브 쇼핑 링크를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약속드렸죠? 라이브 쇼핑은 정말 최저가로만 진행이 될 때 진행을 하겠다고. 4월 1일 저녁 6시 기회 꼭! 이번 제품은 특히나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를 바라겠습니다.